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 피와 물로 나음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미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엄마가 된 사람은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내 자식을 향해서는 참 끔찍한데 우리 주님이 날 향해서는 얼마나 끔찍한지를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그거를 알고 믿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낳았습니다. 물과 피로 낳으셨습니다. 자기가 물과 피로 낳았다는 이 의미는 당신의 생명과 꿈 낳음이에요. 엄마가 피를 조금 흘리고 조금 아프고 낳은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완전히 생명과 생명을 바꾸면서 낳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고 낳은 게 바로 나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하겠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근데 폐역한 자식은 그 낳은 어미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 정말 날 낳으신 예수님 슬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게 슬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와가지고 엄마 앞에 와서 빈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좋아요? 아니면 엄마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서 일저지르는 게 좋아요? 정말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한테 와서 크게 안아주면서 엄마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면 모든 심령이 녹죠.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일 또박또박 잘하면 아주 행복해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진심의 고백을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해야 되고, 또 나의 모든 삶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니까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없어요.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즐거워하라. 고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보태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과 참 의미가 요상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죠.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는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일으켜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은 뭐고 왜 이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보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두가 고난 그러면 욥의 고난을 뽑죠. 가장 고난받은 사람이요. 세상에 그렇게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아주 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욥의 고난은 그냥 어떤 한 남자의 고난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실상은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을 그와 같이 욥의 고난으로 주님이 표현을 한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그 욥의 고난이 책으로 기록되어질 때 이 고난은 바로 이스라엘인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저 유대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인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한테서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바로 이 죄악 가운데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의 사람으로 살던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이에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와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웃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왕국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방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 고난이 계속돼서 로마로부터도 식민지 안에서 노예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은 그 고난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늘 공격의 대상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된 것이나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뜻대로 받게 되어진 이스라엘은 왜 고난을 받았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이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건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고난과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고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방족속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로 비유하면서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가 돌감람나무이지만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 그런데 원가지라고 표현하는 이스라엘,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동안 외면하시고 그 가지들이 꺾어지게 하신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함을 받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목처럼 고난을 받는 자는 즐거워하라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는 자들이 즐거워하라. 고난을 받는 자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셨죠. 연단하려고 우리를 불시험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이 연단하려고 불시험에 집어넣는다는 말은 대장간에 가면 그 풀무불에다가 금을 만들어낼 때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 안에 넣었다가 꺼내서 두들기고 불순물 제거하고 넣었다 꺼내고 그러면서 정금으로 만들어요. 정금.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려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의 거룩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단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축복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는 결단코 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육과 영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려면 육을 반드시 벗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려면 육적인 소욕이 벗어져야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경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절에 가면 스님들이 열심히 자기 스스로 연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연단은 육체의 연단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육체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육체 금식을 하면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면서 육체의 자기 스스로의 연단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거는 육체에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하지만 금생과 내생의 유익은 없어요. 근데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연단, 그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거. 이게 내 몫의 십자가를 치는 거.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내 육의 생각을 따라가거나 내 육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육에 대한 소욕은 죽고 영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것만 추구하는 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의 상황을 보게 하지 않았어요. 광야의 그런 문제점을 문제로 삼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목표가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향해서만 나아가도록 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 길을 가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만나를 매일같이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면서 다른 것을 생각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간 죄의 삶으로 사든 종살이를 했던 그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고기를 즐거워하고 거기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갈 때 주님으로부터 혼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기 안에서 불평, 불만을 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 되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가 반석이시고 그 몸에서 내어진 물, 그가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십자가 복음, 그것을 먹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내 스스로를 연단하는 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그 연단이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자식을 징계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거. 이 땅에서 나는 거룩해지는 것도 필요 없고요. 난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통 없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육체만 살고 말면 상관이 없겠는데 육체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누구나 반드시 죽어요. 중요한 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멸로 갈 것이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멸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너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고난이라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님의 그 거룩함을 입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감사하리라,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의 영광을 나타낸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무엇을 나타냈어요? 승리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생명의 하나님이 모든 권세, 세상 권세자 위에 있음을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영광을 받으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모든 천사가 즐거워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누가 즐거워하게 되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이유. 바로 내가 죄악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놓여있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묶임이 풀어진 거예요. 올무가 벗어졌어요. 모든 올무가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매여있는 어떤 것도 다 풀려졌음을 믿으셔야 해요. 어떤 거에도 스스로 매여도 안답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과거에 어떤 죄가 있어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죄의식이 있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나의 죄는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그 끊어진 걸 믿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것만 남은 거예요. 과거에 어떤 죄가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주셨고 이미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순간부터 나는 자유,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자유하면 그 다음에 계속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다른 고난이 있어. 그럼 이 고난이 내 육체 때문에 온 고난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인가를 저울에다 다뤄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혹 어떤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거기서 건지신다는 것, 내가 너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인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으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고난이 왔고 어떤 흑암 가운데 내가 앉아 있어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엎드리시고 회개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모압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위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서 쳐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전쟁을 그들이 치르면서 하지만 주님은 그럴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지만 나는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리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외치고 계세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라는 거. 그들이 닮았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치할 거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채찍질할 거야. 채찍질하는 거예요. 왜 채찍질해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가 매를 때리는 이유, 아버지가 꾸짖는 이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짓을 계속 반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도 또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남은 자들은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으나 반드시 나는 너를 회복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매이지 말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나의 고백해야 될 회개해야 될 문제를 내가 발견했으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게 되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를 믿으니까 나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대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나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길 원해서. 나로 하여금 그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에게 받아들임을 받아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를 원해서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무릎 징계받는 자들 당신은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후에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의 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내가 고난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라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의가 지배하는데 누구 의?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지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평강이 임하고 환난 속에서도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을 계속해서 지나다 보면 고난 속에서도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더 큰 환난이 이 땅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내 곳에 천사들이 서 있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바람을 불어서 그 재난의 환난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잠깐 하고 막고 있대요. 하나님이 인치시기를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인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로 인치심을 받는 건 그의 성결,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제사장이 금패를 이 이마에다가 붙이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여호와의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고난을 통과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인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이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침을 받을 때까지
잠깐 동안 환난을 주님이 멈추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쳐진 심령이 아니면 완전히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환난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환난에 통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확실하게 인쳐진 사람, 확실하게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 그 의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환난을 통과합니다. 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환난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으켜요?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함이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하늘에 소망이 넘치게 되어져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던 사람이 점점 뭘 느끼냐면 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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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원을 맛보고 맛보고 맛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단 한 분 구원이심을 믿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오직 바로 육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나라 영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충만해져요. 아멘. 그럴 때 우리 오늘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고 나로 하여금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 기미가 티끌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자기도 씨를 낳을 수가 없고 사라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만 약해지지 않았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 그랬어요. 약속이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이 고난 가운데 약속을 믿으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금 여기서 건지실 걸 믿으십니까?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볼 때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됩니다. 그 약속을 의심치 않으면 됩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 보세요. 이래도 저래도 이걸 흔드는 건 누구예요? 마귀. 마귀는 이래도 저래도 너 의심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자꾸 들썩들썩해요. 나를 들썩들썩해서 의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뭐 하셔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나와 내 가정에 나타낼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즐거움까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세상에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정말 참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래요. 이거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뭐. 바보처럼 히히호호 그냥 즐거워하세요. 그냥 어려움이 있어. 아이고 즐거워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히히호호 해보세요. 정말 말씀대로 내가 믿고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가면요. 주님이 하세요. 아이들은 아뜨 그러면은 그건 뜨거운 거니까 자기도 그 손 안 대고 아뜨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요.
우리 정말 예수님 믿을 때 그냥 그대로 믿으시고 어떤 고난 속에도 즐거워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왜 즐거워할 수 있냐. 저는요, 제 믿음에 아주 제일 핵심적으로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해요? 이스라엘을 샘플로 선택을 해서 당신의 이름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결국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교육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예수라,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놓고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그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어요. 시편 106편 8절. 8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하신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알게 하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도다. 아멘. 4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끊임없이 그들은 범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는 44절부터 우리 4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부르짖기만 하면,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부르짖기만 하면 바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 왜?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이름으로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들입니까? 자녀예요?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증표를 여기에 갖고 있습니다. 내가 혹 범죄할지라도 돌이켜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주님이 돌이키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6편 47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여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바로 우리 입에서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도록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이냐. 14절로부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왜 그들이 치욕을 당하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이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는 정말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면 당할 자가 있겠어요? 나를 해할 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허락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아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놀러 다니자고 그냥 주일마다 교회 가지 말고 놀러 다니자 그럴 때 같이 열심히 놀러 다닌다 봐요. 그러면 남편이 좋아라 해요? 싫어해요? 좋아라 해요. 그런데 놀러 가자는데 놀러 안 가고 교회만 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죠. 또 세상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꿍짝 맞추면은 같이 좋아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만을 말하고 있으면 거룩한 자 같이 하면은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 재수 없다 그래요. 밥맛 없다 그래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 꺼내기만 해도 인상 찌푸려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있고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있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은 고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받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받는 이 고난은 바로 상속자가 된 고난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가 받은 상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그가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만물의 주가 되시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받는 상속자래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나도 같이 그리스도와 받은 권을 함께 받는다면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잊지 마세요. 내게 고난이 있다면 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거니까 감사구나, 즐겁구나, 기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일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둑질을 했대거나 아니면 남의 일을 참견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정말 죽고 섬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죽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한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때리겠죠. 그리고 자기니까 뭔가 이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왼뺨도 내놓으면 쟤 바보 아니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이상해. 뭔가 달라. 왜 다를까? 예수님의 사랑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빛은 가리울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이 땅이 하나님 집이에요. 근데 여기 심판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그거는 작정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만 건짐을 받는다면 노아 홍수 때는 의인만 딱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의 가족만 딱 구원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노아 홍수 때에는 의인이 건짐을 받는 것을 보여줬지만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보여줬느냐?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부터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노아 홍수 때에 음부에 내려간 자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17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그냥 의인만 구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럼 다 지옥굴에 떨어지고 다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8절 말씀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과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주님의 마음은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자 다 구원에 이르도록 시간을 늘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늘린 동안에 불순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으로 불순종한 자들, 죄인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도 다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은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모든 기업을 우리도 상속받게 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며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니 참으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상 주시는 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상과 심판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나를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창조주 여호와께 의탁하라. 창조하신 이가 창조의 뜻이 뭐기 때문에 바로 구원자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말씀해 오셨어요. 계속 말씀해 오시고 말씀해 오시고 말씀해 오시다가 드디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 때 샘을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시면서 구속주이시면서 바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께 맡기는 자. 그래서 그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뭐만 하면 돼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했지만 그 이유는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잘 이기는 자. 계시록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견고하게 나아가는 자.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자, 예배하는 자.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다는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변함없으신 분,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하며 그래서 모이는 것을 해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이 모이는 것을 흩어져서 각각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니까 혼자 예배드려도 되니까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모이는 거 안 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각각 혼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모여서 함께 협력해야 돼요. 서로 섬기는 훈련도 해야 돼요. 봉사의 훈련도 해야 돼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하지만 그러면서 나를 낮추게 되고 죽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죄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서로 배우는 역할이 우리 모이는 공동체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과 같은 일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서로 권하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서로 더 힘을 내야 돼요. 서로 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확인시켜 나가야 돼요. 내가 있잖아. 힘내.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거 아주 좋아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내어놓아서 함께 그걸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무엇을 다 내어놔도 괜찮아야 돼요. 내 속을 다 내어놔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속 내놓으면 금방 입에서 다른 데로 전파돼서 나가서 돌아다녀. 이게 잘못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어떤 것을 내어놔도 정말 같은 마음으로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 이렇게 나와 같이 나아가는 나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남을 나처럼 생각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우스 오브 지저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안 되죠. 제가 사람들 모인 거 보면 참 안 되더라고요. 말씀 들은 거 다 어디 갔느냐 이거죠. 그 사람의 힘은 안 돼요. 사람은 못 해요. 그러니까 다 서로 자기를 회개하는 회개를 각각 하고 그리고 나와서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서로를 돌아보는 상대를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없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참 주님은 그 구원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 구속의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마지막 말씀이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가 이루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확실히 아셨죠? 고난이 왜 허락된 건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